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기출 제4회 전기 공사기사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보시죠. LP회자나 현수회자를 사용한 전기 설비에서 활선 장주를 이동하여 상부로 올리거나 그다음에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혹은 활선 장주를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활선 공구는 그죠? 예, 와이어 통이라는 거. 좀 생소하죠? 예, 생소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성 공구 물어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연도 문제에 나와 있던 것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죠? 지금 와이어통 같은 경우는 조금 관연도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그래도 2000년 이후에 2007년, 2010년, 그리고 2016년도 정도에 이제 나왔던 거라 조금 한번은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 옛날에 사용하는 공구보다는 최근에 좀 사용하는 공구를 좀 많이 이렇게 기출문제 쪽으로 빠지셔야 하니까, 우리 2016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좀 확인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통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쭉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많은 양이라 뭐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죠? 어쩔 수 없이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오니까 좀 그게 좀 사실은 좀 걱정됩니다. 네. 배점이 또 5점이라 네, 버리기에는 조금 아깝고, 그죠? 그래도 과감하게 버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죠? 2번! 예, 2번입니다. 애자와 같은 유기 절연 재료가 오선되는, 되면 표면에 흐르는 누설 전류 때문에 미소 방전이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자에 물이 묻거나 염분이 묻었을 때, 그죠? 이 전압이 인가가 되면 그 오염 물질로 인해서 탄화도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약간 열이 가해서 한번 스파크 같으면 예, 탄소의 형태를 갖는다. 그거 우리가 탄화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죠. 그 결과 절연물 표면에 탄화된 도전노가 예, 형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까맣게 타서 이렇게 도전노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가 좋은 그렇죠? 절연체가 되죠. 그런 형태 되는 것을 형성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트래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래킹이라고 부른다. 트래킹이 형성된 애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점차로 발전하여 섬나게 발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절연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아주 좋은 문제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전력 시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이고요. 다음 그림은 장주를 배열에 따라 예, 구분한 것이다. 각 장주의 명칭을 쓰시오. 1번은 우리가 보통 장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1번,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주가 되겠고요. 2번은 여긴 레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크 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크 장주고요. 다음은 3번은 옆에 한 선만 조금 이제 덧댄 형태. 이걸 우리가 창출 장주라고 얘기합니다. 창출 장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한쪽, 2선, 1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걸 창출 창조. 요거는 한쪽으로만 몰려서 우리가 편출 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요. 레크를 설치를 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편출 밖으로 빠져나갈 때, 편출 장주에 속하고 전체 형태가 D형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편출형 D형 레크 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도에 처음 출제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문제 형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선별해서 공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2016년도에 새로 나온 거니까 그래도 조금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